형, 이 아파트 안 맞아요. 이거 로얄동 어디야, 로얄동? 일단 아파트 배치를 봤을 때 로얄동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큰 평수가 있는 데가 로얄동이야. 지금 이 배치를 봤을 때는 큰 평수는 없고 다 84해배가 위주인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이 중간에 가 있다는 거야, 배치에.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동들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지. 어린이집 소음, 주민공동시설 사람들 많이 이용하지. 경로당 그건 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밀집을 한다는 거지,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요동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어. 대신에 여기 아파트의 향을 봤을 때 향에 대한 조건은 좋은 동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정남향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각도를 준 아파트의 2호, 3호, 235호 라인이 남쪽으로 다 향하고 있어서 저 정도면 완전 정남향으로 볼수 있어요. 정남향이지, 얘네들은. 5도도 안 틀어지? 조금 틀어져 있지. 내가 봤을 때는 한 10도 정도? 5도에서 10도 정도 틀어져 있는 거지. 235호 라인이. 그 정도면 정남향이라고. 그 정도면 정남향이라고 볼수 있지. 일단 내가 봤을 때는 1동, 35호 라인이 좋아. 235호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건설사이나 뭐 시행사 입장에서는 세대수를 뽑기 위해서 2동, 5동, 8동을 판상으로 두고 동남향으로 뽑았는데, 요거는 좀 아쉬운데, 뭐 어쩔 수가 없지. 수입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근데 저거를 다 남향으로 줄수 있지 않았을까요? 남향으로 준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인동이 다 걸리기 때문에 아마 세대가 많이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는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도 들어야 되잖아. 서울 같은 경우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 있어. 아파트 창이 있는 벽면에서 맞은편 아파트까지 1배를 띄워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에 1배. 아파트 높이가 30m야. 그러면 30m를 띄워서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동이 짧은데 뭐 0.5배도 있고 0.8배도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1배를 본다고 보면 돼. 그럼 지금 남향을 못 보고 있는 저 세동을 틀 수는 있었지만 틀면 인동에 걸리기 때문에 층수가 많이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세대수도 적어지는 거고 많이 적어지는 거고. 물론 뭐 타운하우스나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안 따지고 좋게 배치를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입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배치를 많이 하려고 향을 버리는 경우가 많지. 수입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면 아파트가 건설을 못 하잖아. 그래서 나도 배치를 할때 웬만하면 남향을 주려고 배치를 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수입성 때문에 거의 트는 경우가 많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운데 모여있는 라인보다는 1동, 2동, 3동이 좋은데 그중에서 뭐 많이 선호를 하는 남향 2호, 3호, 2, 3, 5호 라인이 좋다는 거지. 대신에 애들이 있는 데는 부동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맘스테이션 있잖아. 어린이집도 가깝고 그다음에 애들이 하고 나서 맘스테이션에서 기다리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가깝고 보행 동선도 짧고. 그래서 애들 있는 집은 9동의 3호 라인이나 2호 라인이 좋지 않을까. 애들 없는 집은 조용하게 좀 있고 싶은 사람들은 3동이나 아니면 1동, 35 라인, 235 라인. 내 생각이고. 주변 현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홍보 자료에는 정확하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왜냐하면 더 좋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기 초등학교 예정, 저것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 또. 그렇게 되면은 거짓말이지. 솔직히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을 작게 만들어. 그거는 뭐, 솔직히 단독주택이 있는 거잖아. 크기는 내가 가늠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 아닌데, 초등학교 부지가 도로 바로 건너서 있다고 홍보를 했어.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도로에서 되게 멀어.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건 잘못된 홍보지. 지금 보면 3동이 제일 높잖아. 3동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9동이 두 번째 높단 말이야. 지금 보면 3동이 32층, 9동이 27층이야. 나머지는 거의 25층이란 말이야. 이 아파트에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거는 9동이지. 제일 높기 때문에. 어디서든 보이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9동이 일반 가정, 84해배 정도라 그러면 애들이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을 때 가장 로얄동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린이노트도 앞에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맘스테이션도 가깝고, 출입구도 가깝고, 구동이 제일 좋은 동이 아닐까. 다음은 나는 3동. 제일 조용한. 그 위에 주차장 없는 거죠, 지금? 지상주차장 없는 거지. 다 요거는 비상차로. 주치구 들어오면 여기. 여기가 지하주차장 뚜껑 같아. 소방차가 어디로 들어와요, 그러면? 소방차는 옆으로 해서 지상으로 들어오지. 회차로가 있잖아, 여기. 회차로가 있고, 근생주차장이 있잖아. 근생주차장은 무슨 말이에요?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이 있어야 돼. 아파트하고 다르게 일반 상가로 치는 거라서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돼. 아, 상가 주차장이네. 그치, 상가 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이 상가야. 세탁소, 학원. 그래서 얘는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 돼. 원래 분리를 해야 돼, 법적으로. 일단 이쪽으로 보면 보행자 도로야, 다. 차가 안 다녀. 그러네? 보행자 도로고 단독주택지랑 공원이 있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 단지가 이제 공원이나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단지지. 계획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고, 여기를 연계하는 보행자 통로와 조경 시설이 잘돼 있다는 거지. 완충녹지도 잘돼 있고, 큰 도로에 따라서. 이 아파트 향후 전망은 어떨지 지도로 한번 좀 봐주세요. 와, 여기 허벌판이네.
아, 여기가 지구 단위 지역이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 지구로 다 이제 설정을 해서 다 개발을 하는 거야.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잖아. 근데 보면 아파트 이름들이 다 쓰여있지. 쉽게 말하면 작은 도시를 건설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로 묶어서 아파트만 들어오면 생활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업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학교도 들어와야 되고 모든 이제 도시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묶어놓은, 만들어 놓은 지구 단위 지역이야, 여기가. 지금으로서는 지금 2023년 3월, 23년 2월, 21년 7월. 지금 뭐 여기가 제일 그래도 늦은 편이라서 그나마 다른 데가 지어지고 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 제일 처음에 만약에 지어진 데 가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지금 혼자 떠는 거랑 아파트만 지어진 거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요쪽은 좀 유리한 편이지, 제일 마지막이라서. 이 아파트 단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도시화가 다 돼버렸잖아. 지금 여기는 시내라고 볼 수 있잖아. 이게 너무 과밀 지역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구 단위를 하나 만든 거야. 야, 진짜 좋다 이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도심 지역이랑 지구 단위랑 색깔이 다르잖아. 여기도 그렇지. 추후 이쪽이 이제 다 지구 단위로 묶여서 발전이 되는 데야. 그래서 이렇게 지구 단위를 설정해서 제2의 도시를 만드는 거야, 이 지역에. 여기에 생기는 아파트들은 다 괜찮은데 더군다나 지금 요 부지에 있는 아파트는 내 생각에는 더 좋다는 거지.